안녕하세요. 만화가 오버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동생이 키우는 차우차우 강아지를 그려보겠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감자입니다.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은 아이패드 프로 프로크리에이트 앱의 녹화 기능을 사용해서 녹화한 것입니다. 기본 스케치를 할 때 사용한 브러쉬는 서해 탭에 있는 분필 브러쉬입니다. 지금 차우차우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십자선이나 동그라미를 그린 후 그걸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면 눈과 눈, 코와 입 등의 비율이 잘 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코든지 눈이든지 어느 한 부분을 그리고 그린 부분과 가까운 부분을 차곡차곡 쌓듯이 그리면서 그림의 모양을 잡아갑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비율이 잘 맞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기초 스케치가 끝나면 레이어를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 눌러서 투명도를 낮춥니다. 그리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연필 브러쉬 탭에 있는 HB 연필을 사용해서 실제선을 그립니다. 프로크레이트 앱의 연필 브러쉬는 실제 연필과 매우 흡사해서 그림을 그리는 맛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채색까지 할 예정이어서 연필 묘사는 적당한 수준으로만 할 예정입니다. 강아지는 종류별로 털의 흐름이나 성질이 다른데 차우차우는 털이 길고 풍성한 편이어서 그 흐름을 상상하면서 그려줍니다. 차우차우는 이번에 세 번째 그려보는 것 같은데요. 채색까지 하는 건 처음입니다. 연필선 묘사가 끝나면 스케치 레이어를 안 보이게 하고요. 눈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눈을 그릴 때는 대략 눈의 형상을 만들고 동공을 그린 후에 반사광 자리도 그려줍니다. 동공을 연필로 까맣게 칠하고 홍채 무늬를 그리는데 눈의 윗부분은 그림자 때문에 동공과 비슷하게 까맣게 칠하는 게 좋습니다. 눈을 그리면 강아지의 느낌이 살아납니다. 강아지 코에는 지문 같은 무늬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강아지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림을 자세히 그릴 때는 이 무늬도 그려주지만 이번에는 대략만 그리겠습니다. 눈과 코의 묘사가 끝나면 연필선 아래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바탕색을 칠하는데요. 이 레이어는 채색을 좀 더 편하게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강아지의 털은 아주 세밀해서 여러 개의 레이어로 미리 색을 채워놓으면 나중에 그 레이어만 선택한 다음 그 위에 털을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눈과 코부터 칠했는데요. 이 부분도 레이어를 따로따로 만들면 채색하기 편합니다. 연필선 위에 하이라이트 레이어를 만들어서 강아지 눈에 반사광도 그려줍니다. 눈동자 흰자에도 그림자가 생기므로 조금 어둡게 그려줍니다. 코의 그림자 표현이 끝나면 털을 그리는데요. 털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리려고 합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앱은 브러쉬를 다운받아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강아지처럼 털이 많은 동물을 그릴 때는 꼭 필요한 브러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털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색을 겹쳐 그리는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차우차우는 눈과 코 주위가 다른 강아지에 비해 어두운 편이어서 이 부분을 잊지 않고 그려줍니다. 색이 다른 털도 각각 다른 레이어에 그려주면 나중에 색을 조절할 때도 편합니다. 강아지의 모습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아지 옷이 완성되면 그림을 신테크로 옮겨서 좀 더 자세히 그리려고 합니다. 사용할 앱은 포토샵과 스케치북입니다. 먼저 포토샵입니다. 차우차우의 눈은 다른 강아지에 비해 깊이 위치하고 있어서 흰자위를 조금 더 어둡게 칠합니다.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강아지 옷의 그림자도 조금 더 자세히 그려줍니다. 옷의 오른쪽 부분을 에어브러쉬 지우개를 이용해서 좀 더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제 스케치북 앱으로 왔습니다. 스케치북 앱은 브러쉬가 화려해서 털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사인을 하고 그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우차우 강아지의 관절에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